예, 원어민 1대1 수업. A player hits the ball. A player hits the ball. 오케이. 그래서 얘가 이런 뜻이니까. 오케이. 이 대답 듣고 싶어요. 좋아요. 그래서 오케이. 그래서 선수가 친다. 한 선수가 친다. A player hit.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? 하다시 더즈죠. 그러니까 묻는 말 할 때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네요. 선수가 무엇을 치니? What does a player hit? 됐습니까? 오케이. 묻고 답하기.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? 했더니 a player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죠. 여자라면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.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? 그렇죠.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does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묻고 답하기. 누가 공치니? 했더니 오케이. 계속해서 오케이. A bat falls to the ground. A bat falls to the ground.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. 그렇죠.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? 그 다음에 또 a b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. 잠깐 기다려. 그렇죠. 뭐가 떨어지니 할 때는 주어가 궁금했네요.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. 계속해서 그러면 그 관중이 무엇을 하니 라는 말 만드는 거 해보겠어요. 잠깐만, 이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? 잘 모르겠습니까? 자,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거는 한 군데 틀렸단 말이야. 바로 이거 고쳐주세요. 자,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볼게요. 이런 식으로 그 관중이 한다.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하다라는 do 속에 does가 들어있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럼 그 관중이 하니? 그렇지. 됐습니까? 그러면 완성시키면 되겠네요. 그 관중이 뭐하니? 그렇죠. What does the crowd do? 됐습니까? 오케이. 묻고 답하기. 뭐라고 물어봤더니? 했더니? The crowd cheers. 그 다음에 the crowd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누가 환호하니가 될 거고요. 그건 또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. 그렇죠. 주어가 궁금했으니까 does가 튀어나오지 않네요. 계속해서 그렇죠. I run and pick up the bat. 자, 그러면 얘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겠어요. 오케이. 너는 무엇을 하니 라는 표현을 또 어떻게 하면 될까? 네가 한다. 그렇죠. does가 아니죠. 됐습니까?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니는? 네가 한다.
You do. 네가 하니.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? 두 속에 두가 숨어 있습니다. 오케이. 네가 한다. 네가 하니. 너 뭐 하니? What do you do? 묻고 답하기. 뭐라고 물어봤더니? What do you do? 했더니? I run and pick up the bat. Okay. 계속해서. I'm a bad boy at baseball games. 오케이. 쓸데없는 게 많이 딸려왔네. 자,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. 여섯 가지 질문 중에. 그렇죠. 그러면 이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넌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?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. 오케이. 그래서 얘가 누가 다네요. 누가 나는 뭐다? 배드보이다.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. 그러면 너는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.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? 라고 물어보네요. 넌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?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.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. 됐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.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. 그래서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?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또 궁금했어요. 순서가 안 바뀝니다.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? What is hard work? 됐습니까? 오케이. 묻고 답하기.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그렇죠. Being a bad boy is hard work. 잠시만요. 예, 서희 어머님. 예, 안녕하십니까 어머님. 예. 예, 예, 말씀하십시오. 예, 예. 예, 예. 예, 일단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지금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. 예, 예. 이게 아, 그러니까 이거 할 때 프린트로 집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학원에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프린트라고 써있는 숙제를 할 때는 집에서 해서 제출해도 됩니다. 예, 학습 효과는 제가 뭐 학습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전에 웅진 거 쓰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제가 컨트롤하고 있거든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러니까 그 1대1이라고 써 있을 때가 있거든요. 과정이. 그때는 항상 학원에 옵니다. 예, 예. 아, 예, 그렇게 해도 됩니다. 안 그래도 예,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뭐 당근식으로 잘 하면 프린트라고 써 있을 때는 집에서 해서 제출해도 되는데 근데 또 뭐 어떤 학습이 부족했다든가 그러면 또 제가 부를 때도 있거든요. 지금은 이제 서희가 그동안 뭐 그 이전 수업에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당근식으로 집에서 제출해도 된다라고 한 건데 뭐 그걸 뭐 원에 와서 예 되도록이면 이제 예 되도록이면 최소한 시간 학원에 있고 학습 효과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예예. 예. 예, 예. 예. 아니 뭐 그 학습 효과라든지 학습 양은 뭐 제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뭐 부족한 게 없게 하고 있으니까 예, 그런 것들은 예. 그 원에 와서 뭐 프린트라고 써 있어도 원에 와서 하면 됩니다. 예, 그렇죠. 저 제출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 또 카톡으로 제출하고 채점하고 예,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다음 과정은 또 해설 수업을 듣고
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. 예, 제가 지금 현재는 좀 수업 중이니까 자세한 상담은 제가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자, 그래서 얘는 빨리 시험 쳐. Monday,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. 묻고 답하기 잘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계속해서. 그렇죠. 계속해서 다음 문장. 그렇죠. 계속해서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자, 이거 시험 마저 치고 제출해 주세요.